오케이, let's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02 시그널 연말 결산 진행을 맡은 김채연입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4월에 트리플 S가 탄생하고 작은 S가 큰 S가 되어 데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우스 공개, 멤버 공개, 하우스 입주, 멤버들 간의 케미, 그리고 대망의 그래비티까지 열려 데뷔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담겨있는 시그널. 지난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트리플 S의 하루를 기록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진행할 202 시그널 연말 결산에서는 트리플 S의 하루하루가 담겨져 있는 수많은 시그널 중 총 12개의 시그널 장면을 뽑아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더 크게! 그럼 지금 바로 202 시그널 연말 결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상, 강렬한 첫인상. 첫 등장만으로도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던 시그널인데요. 자, 바로 어떤 첫인상을 남겼을지 후보 보러 가시죠. 보낼 수, 너를 보낼 수 없나 봐. 바보처럼 너를 기다리고 있어. 와우, 이 시그널은 아직도 저에게 이 첫인상이 꽉 박혀있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강렬한 첫인상 축하드려요. 네, 두 번째 상은 미모로 뒤집어놨어 세상. 미모로 뒤집어놓은 시그널이 있다? 이거 저도 궁금한데요. 바로 후보 보러 가시죠. 퍼스널 앵글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역시! 오, 충분히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미모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세상을 뒤흔들 만한 미모 기대할게요. 미모로 뒤집어 놨어 세상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상은 진행상인데요. 오, 이 진행상은 뭔가 저도 탐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진행을 정말 잘하는 멤버들이 많거든요. 그중 가장 진행을 잘한 시그널이 뭘까요? 후보 바로 보러 가실까요? 대박. 김수민님, 지금까지 전부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 저 똑똑해요. 수민이 이해했어? 이해했죠. 아마도요. 네, 앞으로도 시그널의 진행 잘 부탁드립니다. 진행상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상은 악! 심쿵상!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하게 만들었던 시그널인데요. 과연 어떤 장면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후보 바로 보러 가실게요. 저도 보면서 심쿵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심장 괜찮으세요? 심쿵상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 상은 아이고 내 배꼽 어딨어? 내 배꼽. 빅잼 선사상. 빅재미를 선사해서 모든 사람들을 아주 빵빵 터지게 했던 시그널인데요. 과연 어떤 장면이 빅재미를 선사했을지 후보 바로 보러 가실게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빵빵 터지네요. 저는 슬플 때마다 이 장면을 봐야겠어요. 난 슬플 때 이 시그널을 봐. 빅잼 선사상 축하드립니다. 여섯 번째 상은 귀요미상. 타고난 귀요미상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시그널인데요. 어떡해요, 벌써부터 마음 녹을 것 같아요. 후보 얼른 보러 가실게요.
사랑은 파파고 서로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신지할 것도가 大切だと思います. 응, 너무 귀여워. 심장이 남아나질 않아요. 귀요미 조심, 마음 녹음 주의. 귀요미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뿌잉뿌잉. 일곱 번째 상은 집 떠나면 고생상. 하우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했던 시그널인데요. 어떤 시그널일지 궁금하니까 바로 후보 보러 가실게요. 여러분 지금 걸어왔는데 바로 옆에 아까 나왔던 그 독서단이고요. 길을 나왔는데 또 까마귀가 있고요. 어! 지금 까마귀가 울고 있어.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지만 밖에서 촬영한 것도 너무 재밌고 좋은 추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집 떠나면 고생상 축하드립니다. 여덟 번째 상은 노력이 가상.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노력했던 시그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생각한 것보다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정말 모두가 노력해서 만들었던 시그널인 것 같아요. 후보 바로 보러 가실게요. 얘기하고 오늘 카에데가 저희 응원해주러 더 쇼까지 와줬는데 너무 고맙죠 여러분. 맞아요. 그 기운을 얻어서 우리가 와 전날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했기에 더 좋은 시그널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노력이 가상 축하드립니다. 네 벌써 아홉 번째 상인데요. 아홉 번째 상은 창의력상. 생각지도 못한 창의력으로 보는 이들 아주 깜짝 놀라게 했던 시그널인데요. 멤버들도 가끔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창의력을 뽐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후보 보러 가실게요. 뭔을 넣는 게 맞아? 넣어도 돼요. 내가 맞게 하는 건가? 맞을 거야. 근데 설탕 많이 들어가서 달아. 다행이다. 와 정말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저도 창의력 좀 발휘해야겠어요. 창의력상 축하드립니다. 열 번째 상은 힐링 그 자체상.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었던 시그널.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네이클로버 같은 존재일까요? 그럼 어떤 시그널이 네이클로버였을지 바로 보러 가실게요. 어 잠자리이다. 어디? 여기 여기 풀떼기 위에. 잠자리 안녕. 저기 앉았어요. 원래 여기 그때 제가 한번 그때. 여러분 힐링이 필요할 땐 이 시그널을 보시는 거 어떨까요? 힐링 그 자체. 여러분 저희 보고 힐링하세요. 힐링상 축하드립니다. 11번째 상은 군침 도는 상인데요. 맛있게 음식을 잘 만들어서 보는 이들의 군침을 아주 흐르게 했던 시그널입니다. 진짜 벌써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데요. 바로 후보 보러 가실게요. 질긴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맛있겠다. 여러분 제가 구웠어요. 자, 여러분 오시면 고기 구워드릴게요. ASM. 오케이. 오늘 밥은 이걸로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쉬운 메뉴들이니까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군침 도는 상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이에요. 12번째 상은 바로 행복했어, 항상. 정말 모두가 행복했던 시그널입니다. 이거는 후보가 정말 쟁쟁할 것 같은데 한번 보러 갈까요? 나도 봐야지. 맞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그널이 항상 행복했어요. 저희와 같은 마음이시죠? 다음에도 저희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2 시그널 연말 결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지난 1년 동안 모든 시그널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보여드린 모든 순간 여러분과 함께여서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2022년에 트리플S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년에도 더 다양하고 재밌는 모습 시그널을 통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2022 시그널 연말결산 진행을 맡은 김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네, 2022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2023년은 저희 트리플S와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Okay, well, other than that, see you when I see ya. Bye!